어김없이 돌아온 빛나는 라디 온. 오늘은 이 모자와 관련된 바로 주제입니다. 와, 약간 화가스럽기도 하지만 기대되시나요? 예쁘죠? 네.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바로 ENY 음성회입니다. ENY가 굉장히 다양한 매력을 지니고 있잖아요. 예쁘면 예쁘고 귀여우면 귀엽고 잘생기면 잘생기고, 하지만 또 ENY에는 아주 멋진 목소리와 그 작사 작곡 능력까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의 주제는 ENY의 그런 믹스테이프와 작업물들을 함께 들어보는 그런 음감의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게스트 모셔볼까요? 와. 구칠라인 둘이서만 방송을 하게 된 건 처음이죠. 아 진짜요? 네.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 보통 이제 처음 이제 이렇게 하기 이전에 뭐 음감회나 쇼케이스 같은 곳을 가본 경험이 있나요? 두 분이나 뭐 법인가? 없어요? 뭐 소극장 공연을 가본 거라던가. 연극 같은 거? 없군요. 아 그래요? 아, 저 연극은 봤었는데. 네. 음감회랑 쇼케이스랑 아 진짜요? 저는 음감회랑 쇼케이스를 둘 다 가봤거든요. 뭔가 왜 콘서트랑 느낌이 좀 다르냐면은 조금 더 편안하게 그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아~ 그 음악의 가사에 더 귀를 수 있으며, 그 노래가 만들어진 그런 모든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는 자리라는 점이 큰 차이점 같아서, 오늘은 이제 도승근의 믹스테이프 드디어 처음으로 공개되는 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노래가 탄생하게 되었고 어떠한 감정을 이걸 써내려갔고, 이제 저희가 사전에 미리 뽑아둔 이 가사지를 하나하나 보면서 도진군이 어떤 감정으로 이 노래를 풀어냈는가 이런 걸 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도진군의 믹스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아, 네. 듣고 있는 건가요? 네. 네. 아 떨려. 저 빼고 아무도 이걸 풀버전을 들은 사람이 없어요. 시작. 내 기회는 안 나니까 참 쉽지 않아. 돌아볼 수 없는 길을 걷는 건 그러면 안 된다고 머리는 다 아는데 마음이 감도질 않잖아. 너도 느끼듯이 난 너랑 그 시비 발표가 될래. 제일 소중하니까 네 편은 여기 있는데 대체 왜 너만 몰라. 이 험한 삶 속에 살아남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넌 원래도 받으시게 될 거라고. Star. 와우. Next. 힐링 파트죠? To star. You. Star. Next. To star. Me. 힘없는 뒷박질에는 잊었을지 모르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이야. 우린 좀 쉴 필요가 있어. 왜 경쟁 속에서 누가 인생을 매일 떠내릴 건 스포츠가 아니야. 그러니 숨 쉬어. 저급해하지 않아도 돼. 세상은 널 밀지 않아. 독촉은 오히려 독도 강요하는 일 어디서나 그런 식던 답을 썼을 뿐인데 오히려 걔는 비웃지. 이처럼 내 주변이 어두워지려는 건 푸르게 빛나는 낮에 떠는 별이라는 거야. 설령 주변에 누군가가 네 과거 부정의 또 마음을 감정의 휴지통 마련 담아두지 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아 보여. 다 털어버려. 힘내지 않아 도대 무너지지만 말어. 겁나고 일어나더라도 잠깐만 내려놓자. 난 아프지만 나 우리가 아주 작았을 때 했었던 약속을 기억해줘. 이 차가운 세상이 우릴 내쳐도 지금은 절대 잊지 말자고. 먼 훗날 우리 마주 볼 때 꼭 서로 이야기해주기로 해. 한없이 오래 잡아먹혔어도 살아 돌아온 우리였다고.
자꾸 싸움이 되려 해. 네 존재 자체가 지구대 star. 마음의 감정이 휴지통 마냥 담아두지 말길 star. 힘내지는 날 나도 부디 무너지지 말길. 책으로 써내도 될 것 같은 그런 구절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먼저 팬분들에게 좀 뭔가 말씀을 좀 나누면서 그 후에 가사를 조금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블룸 말고 드릴러 생겼다. 와, 와, 너무 영광스러운데. 이거야 이거. 와우. 와우. 뭐지? 도진 군이 굉장히 떨리면서 오늘 이제 이 자리를 왔어요. 이제 방금까지도 저랑 아트웍 작업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오늘 이 들으신 믹스테이프 방송이 끝나자마자 DNY의 사운드 클라우드와 유튜브에 올라갈 예정이니까 많이 들어주시고요. 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데 한번 가사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여기 보면은 널 보면 어떤 얼굴일까? 널 보는 나는 어떤 얼굴일까? 라는 가사가 있는데 녹음을 네. 받을 때도 이 부분의 가사가 어떤 의미인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감정통이라는 제목과 어떠한 연계성이 있는지. 처음 이제 곡 설명해드렸을 때 이제 일상생활에서 많이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네. 썼다고 했잖아요. 네. 이제 널 보면 어떤 얼굴일까? 너는 평소에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그리고 그걸 보는 나는 또 어떤 표정을 짓게 될까? 그런 느낌으로. 멋있어. 이제 1절 첫 번째 16마디 이제 마지막을 장식한 이 가사가 굉장히 마음에 많이 박혔어요. 그래서 이거 가사를 보면서 아 이건 진짜로 되게 마지막에 썼기에 제일 의미 있는 가사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친구한테 이 얘기를 이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딱 기억나가지고 팬분들은 브릿지 파트를 되게 많이 궁금해 하세요. 제가 제 자신에게 했던 말인 것 같아요. 약간 힘들어도 그래도 지금을 이겨내면 언젠가 더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저를 믿고 꼭 이겨내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것 같아요. 그럼 이게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내가 하는 대화인 거죠? 네. 멋있다. 아. 이제 이걸 들으니까 그게 또 기억이 나는 그 도진 군이 처음으로 이제 연습실에 와서 연습을 하고 이제 한 3일차였나? 일주일째 뻔가 됐을 때 연습을 안 하고 사실 놀았어요. 몰래 나가서 놀다가 들어와서 치즈케이크를 사갖고 와서 이제 다 같이 치즈케이크를 먹으면서 이제 막 불 꺼놓고 막 얘기를 하는데 다시 도진이 울더라고. 일주일 만에 실험이니까 네 이게 막 울면서 자기가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이상적으로 바라던 사람들이 지금 내 옆에 있다고 울면서 펑펑 우는데 요즘은 울지를 않아요. 약간 팀이라는 그게 저한테 너무 큰 의미였어가지고 원래 항상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가수 하겠다고 준비했을 때 항상 혼자였어가지고 아울 말고 그래서 많이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니까 너무 좋은 팀들이 있어서 오늘 눈물 방송인가? 약간? 약간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 같아요. 약간 멤버가 약간 그래 지금. 약간 네. 자존 감성상에 빠지는 내용이구나. 눈가가 자주 촉촉해지는 눈가가 자주 촉촉해지는 사람. 아 그리고 우는 거 저는 몇 번 본 것 같아요. 자주 우지? 제일 자주 귀신 때문에 자주 우시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거의 깨지니까 저는 훅은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 단어 단어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쓴 건지 도진 분이 네, 아 저도 스타? 여기 굉장히 궁금했어요. 네.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그러게요. 봐, 세, 스타, 넥스트, 잘하네. 투 스타. 여기가 제일 중요해. 여기는 어떤 의미? 맞아요. 별 옆에 별 앞에 별이거든요. 저한테 쓴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한테 위로하는 가사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됐으면 하는 거니까 아~ 간단한 의미에서 있지만 그 소중한 존재다, 별 같은 존재다. 막 별 옆에는 별이 있고 그게 너이고 그게 나. 와 우리 모두 소중한 존재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스타가 자주 나오는데 제목이 스타가 아닌데 감정통이 오 그러게요. 원래 뭐, 원래 보통 그렇잖아요. 원래 처음에는 진짜 스타로 하려고 했어요. 근데 좀 더 의미를 더 담고 싶었어가지고 가사 중에
마음을 감정의 휴지통만 담아두지 말기를 했거든요. 거기서 의미하는 이제 감정통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감정의 휴지통이라는 감정통이랑 이제 아파하는 통증 그 아플 통자로 써서 감정통을 썼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의미. 이거는 휴지통? 이거는 과연 휴지가 아픈 거예요? 우리는 뭐 한통. 자, 우리 벌스 2로 가볼게요. 네. 어, 잠시만요. 약간 벌스 2로 넘어가기 전에. 뭔데? 시작하자. 하나, 둘, 셋 하면 그 세 글자 말해볼까? 하나, 둘, 셋. 메르톤? 아, 아니야. 메르톤 말고, 메르톤 말고. 벌스 1에서 안 짚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뭐야? 나도 이해해. 이해해. 아, 나도 이해해. 이거 왜? 무슨 의도로 짚으신 거예요? 왜? 여기가 사 이렇게 많이 제가 여기를 되게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맨 처음에는 약간 장난식으로 한 게 있는데 네. 진짜 듣다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추임새 같은 거나 이런 이런 것들로 곡의 분위기를 약간 잡아가거나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너무 좋았어요, 사실. 그래서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아, 근데 이걸 뒤에 또 나오니까. 한 번 더 얘기해 줄래요? 하나, 둘, 셋. 예. 자, 그러면은 벌써 이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 보면은 세상은 생각보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이야라는 게 있어요. 네. 되게 위에는 어떻게 보면 되게 부정적이잖아요. 네. 세상은 약간 힘들고. 근데 네, 여기서 이제 갑자기 세상은 생각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딱 뒤집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떠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나요? 또 이제 막상 또 가만히 있어서 이제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면 잘 돌아가요 제가. 되게 평화로워요 온전하게. 네 이렇게요. 세상이죠. 네. 네. 세상이 천천히. 벌써 이게 힐링 포인트가 있어요. 마라톤이래. 누가 인생 마라톤이래. 그 스포츠가 아니야. 여기가 무슨 의미? 정말 의미가 궁금해서 물어보신 거예요. 네, 아 진짜 궁금해서. 그러니까 마라톤이라 이건 스포츠가 아니야. 그러니까 숨 쉬어. 뭐 갑자기 무슨 말? 막 수영인가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마라톤을 하면 제가 봤을 때 아 육상인가? 숨이 차니까. 네. 숨 하지 말라고. 마라톤이 아니니까. 아 그럼 다른 종목이네. 아 그럼 무슨 종목이지? 뭐예요? 네 그냥 마라톤이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학교 담임 선생님이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하셨어요. 아 그죠 인생 마라톤이. 네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네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수많은 경쟁 체제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공부든 운동이든 뭐 어떤 예술이든 항상 친구랑 경쟁을 하고 그런 게 너무 숨막히는 곳이 아닌가. 너무 급하게만 살면 너무 힘들기만 하고. 그렇죠. 얘네와는 경쟁이 없잖아요. 무슨 소리? 어 감정통 비하인드 하나 불러주세요. 아 녹음 비하인드. 아, 네 일단 이게 마음. 이게 제가 녹음을 이렇게 헤드셋 끼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작업실에서는 이제 불을 꺼놓고 조명 하나만 켜놓고 분위기 내면서 있거든요. 맞아. 아 네 그러고 이제 하고 있는데 녹음을 하고 있는데 녹음하는 도중에 눈은 약간 잡음이 칙 소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냥 연결선이 잘못 연결됐구나 이거 그냥 계속 랩하고 있었는데 뭔가 잡음이 나면서 말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꼭 사람 말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제가 하면서 멈췄는데 말소리가 크게 나와가지고 와 뭐야 하고 헤드셋 던져버리고 옆에 있던 매니저 형이 놀라시고 막 아 진짜 이상하다 되게 무섭다. 그래서 한번 녹음 트랙을 재생해봤는데 주시는 거예요? 들려드릴게요. 이거는 누가 하는 게 나아요. 이거는 귀신이었으면 귀신보다 무서운 존재였어. 건이가 이렇게 장난을 쳐놓은 거예요 트랙에. 레임을 소개하지 레임이 약간 더 빛나는 라디오네. 네 보석이죠. 빈 DJ 그리고 온 DJ의 첫 번째 커버곡이 나왔습니다. 빛나는 라디오의 빛나는 두 곡 보석이 커버곡을 들고 왔습니다. 음감에 맞게 저희도 처음 들어요. 녹음을 하고 음악을 처음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듣기에 저희 악기를 보고 있으니까 저는 같이 처음 들은 것 같아요. 들어보시죠. 떨리네요. 너를 만난 그 이후로 소한 변화들에 행복해져 눈이 부시게 빛나는 아침 잠깐 너를 떠올리면 눈뜨는 하루 식탁 위에 마주 앉아 너의 하루 웃으며 대답해주고 싶어 들고 다닌 일은 맘이 통할 때면 익숙해진 서로가 놀라웠어 널 사랑해 평온한 지금처럼만 영원하고 싶다고 너를
노래를 하고 싶었고 다른 곡도 물론 다 좋았지만 뭔가 너를 만나가 뭔가 좀 더 와닿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녹음하는 그 환경 자체가 되게 따뜻했고 별로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와서 각자 한 번씩 딱 부르고 끝냈던 그런 노래라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응감회를 가졌는데 다 오늘 어땠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노래를 들으면서 이 가사가 담긴 의미로 생각을 해보고 또 이제 진짜 그 노래를 감상하고 노래를 음미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고요. 다양한 모습으로 많이 믹스테이블과 활동들을 많이 준비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아 정말 다시 한번 이 팀에 들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오늘 알찬 하루였습니다. 좋은 노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노력해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주세요. 잘 가요. 안녕. 저희 이제 보낼 때는 가죠. 이제 클로징 해야죠. 저희가 Cheers. 사실 연습을 되게 오래 한 노래잖아요. 한 달 정도의 연습 기간 같이 녹음을 하게 된 노래인데 그 한 달 동안 이제 어빈군이랑 같이 연습하고 막 파트도 분별도 막 몇 번씩 바꾸고 하면서 연습하였던 과정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라빈 조합으로 팬 여러분께 많은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열심히 해서 좋은 작품으로 돌아온 ENY가 될 테니까 그때까지 빛나는 라디오가 우리 멤버들 작업 무대를 보시면서 우리 얼굴을 보시면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한 걸음 앞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청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은 8월 18일이고 빛나는 하루 라운드 맛 되세요. 오늘 너무 행복했습니다. 안녕.